안재준의 건강정보. 변재준의 건강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코너스톤 이로원의 변재준 박사님과 함께 여러분께 건강정보를 전해드립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잘 지내셨죠? 네. 네, 이번 주에는 또 어떤 건강정보를 전해주시나요? 네, 오늘은 자궁경부암과 유방암의 조기발견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암의 조기발견, 그 중에서도 네. 자궁경부암과 유방암의 조기발견 검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좀 네. 자세히 부탁드릴게요. 네, 자궁암, 엄밀하게 말하면 자궁경부암은 한국 여성암 중에서 가장 흔한 암입니다. 네. 그리고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여성암 사망의 1위를 차지하던 암이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자궁경부암 조기발견 검사를 받아가지고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었고 그렇게 시행을 했는데요. 그렇죠. 예, 최근 한 4, 5년 전부터 이 여성 자궁경부암 조기발견 검사가 그 조금 그 레코멘데이션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새로 바뀐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자궁경부암 검사와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자, 그렇다면 그 자궁경부암과 자궁암 네. 이렇게 흔히 들었을 때는 네네. 두 개 같은 암이 아닌가 네네. 아니면 뭐가 다른가 이렇게 잘 알지 못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 두 개 암은 어떻게 다른 암인가요? 네, 자궁은 자궁에 몸체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아래쪽에 경부 약간 이렇게 좁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자궁의 끝부분이죠. 그래서 자궁의 끝부분을 자궁경부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몸체를 자궁의 체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궁의 몸체에도 암이 생길 수도 있고 자궁의 경부에도 암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군요. 두 개의 암은 서로 다른 암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제가 여기서 말하는 자궁암 하면 자궁경부암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왜냐하면 이 자궁경부암이 자궁암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렇군요. 더 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보통 자궁암 하면 자궁경부암 을 말한다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런데 오늘 주제는 엄격하게 말하면 자궁경부암의 조기 발견에 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네. 자궁암과 자궁경부암 자궁암의 대부분이 자궁경부암이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네네. 자 그렇다면 자궁경부암의 조기 발견 그러니까 네. 조기 발견 검사는 네.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나요? 네, 두 가지 검사를 쓰는데요. 기본적인 검사는 자궁경부 세포증 검사라고 해서요. 지금까지 이제 쓰던 방법입니다. 네. 자궁경부의 표면에서 브러쉬라든지 면봉 같은 것으로 세포를 채취해서 현미경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거기 암세포가 있는지 보는 건데 네. 이 검사법을 개발한 사람의 이름이 파파니콜로입니다. 파파니콜로. 예, 그 사람의 이름인데 네. 이 사람의 앞 세 글자를 따서 PAP죠. 예, 그래서 앞자를 따서 흔히 펩스메어라고 하죠. 펩스메어. 예, 그게 이제 파파니콜로 스메어의 약자가 된 겁니다. 그렇군요. 예, 사람 이름이고요. 네, 그래서 이 그 세포를 직접 관찰하는 세포진 검사가 가장 기본적인 검사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자궁 경부암을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네. 이 바이러스가 자궁 경부암을 일으키는 것인데 이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 이 바이러스의 이름이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 어려운 말입니다. 영어로는 Human Papilloma Virus라고 해서 그 네. 앞자를 따서 HPV라고 하는데 HPV가 있는지에 대한 검사를 추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자궁경부암 조기 발견 검사는 자궁 세포증 검사가 기본이 되고 네. 거기에 HPV라고 하는 바이러스 검사를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가 네. 있는지를 보는 검사 그러니까 네. HPV 검사는 네. 그냥 얼핏 들어서는 어떤 검사인지 감이 잘 안 잡히는데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네. 의학의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발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궁암을 유발하는 것이 자궁경부에 있는 HPV, Human Papilloma Virus 때문이다라는 것이 알려진 게 굉장히 의학의 중요한 발전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자궁경부에 HPV, Human Papilloma Virus가 있는지를 검사를 해보게 되면 이것이 있는 사람은 자궁암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자궁암의 조기 발견 검사의 내용 중에 하나로서 이 바이러스가 있는지를 검사를 해서 이런 사람들은 조금 더 특별히 관리를 하는 이런 위험 그룹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군요. 그래서 조기 발견 검사 중에 자궁 경부암 그 자궁 경부에 있는 HPV 검사를 하는데요. 네. 다만 그 HPV 검사만으로 자궁 경부의 조기 발견 검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HPV 검사는 옛날부터 쓰던 그 세포진 검사라는 거, 다시 말하면 펩스메어라는 걸 보충하는 검사지 HPV 검사만으로 자궁암 조기 발견 검사를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초기에 그 첫 부분에 좀 말씀해 주셨듯이 자궁경부암 조기 발견 검사는 이게 매년 받아야 된다 하는 인식이 좀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럼 실제로 진짜 매년 받아야 하는 게 맞나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예 지난 수십 년 동안 매년 그 펩스메어라는 걸 통해서 그 매년 검사를 하라 이렇게 이제 추천을 해왔기 때문에 아직도 네. 그렇게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요. 사실은 이제 그간 대규모 연구로부터 여러 가지 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 최근의 권장사항은 매년 검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권장입니다. 그렇군요. 예예. 예. 그럼 언제 하느냐? 3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HPV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5년마다 한 번씩 해도 괜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경부 검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네. 자궁 경부암 조기 발견 검사는 우선 그 나이를 21세에서부터 65세까지에 하도록 권하고 있고요. 다시 말하면 65세가 넘으신 분들이나 또는 21세 전에는 자궁 경부암 조기 발견 검사를 권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21세에서 65세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검사를 하는 간격은 3년 내지 5년에 한 번을 하는데요. 네. 그 옛날에 쓰던 펩스메어 세포진 검사라고 하는 것이죠. 자궁 경부에서 면봉으로 이렇게 세포를 채취해서 현미경으로 보는 네. 그 페파니콜로스메어, 펩스메어라는 방법만 쓸 때는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네. 네. 그렇지만은 거기에 HPV 검사를 추가를 해서 같이 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펩스메어와 HPV 검사를 할 때는 5년 만에 한 번 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가장 큰 포인트가 자궁경부암 조기 발견 검사가 매년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져 왔지만 최근에는 3년에 한 번, 그러니까 펩스메어로는 3년에 한 번, HPV 바이러스 검사까지 같이 하게 된다면 5년에 한 번 받는 것도 이제 권장 사항이다 이렇게 네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예, 또 하나 제가 잠깐 빠뜨린 거는 네. 그 HPV 검사는 30세 이후에만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30세 이전의 분들은 21세에서부터 검사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21세에서 30세까지 해당하시는 분들은 HPV 검사를 하지 않고요. 그 펩스메어라는 것만 하기 때문에 21세에서 30세까지는 3년에 한번 검사를 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렇군요. 30세 이후에는 HPV 검사를 펩스메어와 같이 하면 5년에 한 번. 펩스메어만 할 때는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좀 변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네네. 자궁경부암 조기 발견 검사와 관련해서 좀 예. 다른 변화는 없나요? 예, 다른 권장사항 중에 하나는 아 그러면은 그 자궁을 절제하는 수술한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 자궁을 절제한 수술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그 절제한 이유가 암이 아니었던 경우에는 자궁경부암 조기 발견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자궁암이 아닌 이유로 자궁절제술을 받아서 자궁이 없는 경우에는 자궁경부암 조기 발견 검사가 필요 없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거군요. 네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서 네네. 오늘 유방암 조기 발견 검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네네.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방법은 엑스레이입니다. 엑스레이. 예, 엑스레이를 찍는데요. 물론 일반 엑스레이하고는 좀 다르고요. 예, 특별한 종류의 엑스레이입니다. 그래서 이 유방에 유방암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엑스레이를 멘모그램이라고 하죠. 멘모그램. 그렇죠. 예,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서 숨어 있는 유방암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 유방암의 조기 발견 검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방 엑스레이 이용한 유방암 조기 발견 검사 이거는 네. 언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유방 엑스레이로 이제 이렇게 유방암 조기 발견 검사를 할 때 특별하게 유방암의 위험이 높으신 분들은 뭐 언제든지 하죠. 네. 그러나 보통의 경우에 유방암의 위험이 높지 않은 사람, 보통의 위험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50세에서 75세까지의 그 사이에 유방암 조기 발견 검사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50세에서 75세까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50세 이전이나 75세 이후에는 하지 않고요. 매 2년마다 한 번씩 엑스레이를 찍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사실 그 유방암 초기 발견하면 그 자가진찰 그러니까 네네. 본인의 이제 유방을 좀 살펴보고 네네. 뭐 이제 마사지도 좀 해보고 이런 네네. 것들이 권장되기도 했는데 네네. 이런 부분이 여전히 유효한가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유방암 조기 발견을 위해서 매달 한 번씩 자기 스스로 유방을 진찰해가지고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라라는 권장사항이 있었는데 그렇죠. 예, 더 이상은 이렇게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연구에 의하면 유방암의 자기 진찰은 유방암의 조기 발견을 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건강정보 시간은 자궁경부암 조기 발견 검사와 유방암의 조기 발견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변재준의 건강정보 시간, 오늘은 코너스톤 의료원의 변재준 박사님과 함께 건강정보 배워봤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